이야, 산속이라 그런가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아 좋다 좋아. 그런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러 온 거 오랜만이라 좋은 숙소를 예약하긴 했는데 아이 너무 산속인가? 아이 뭐 어때? 차 가지고 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 없겠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만도 아니고. 그런데 오랜만에 주차하는 종모인데 왜 이렇게 다들 늦지? 라면장. 저기 누구 오는 거니? 맨 처음. 왔니?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지. 넌 잘 늦지도 않던 애가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 그야 오랜만에 형이랑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서 밤에 잠을 좀 설쳐버렸어. 너 맨날 왜 그렇더라? 어쨌든 나 결혼했으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마. 아이 나 섭섭하게. 왔네 왔네. 늦어서 죄송해요. 왔니? 미안 미안. 아유 첫 창문부터 늦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네가 그 댕댕이. 네네. 하, 넌 신입인데 첫 창문부터 늦어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난 같아. 어쨌든 농담이고. 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래. 근데 요루루. 에? 너는 오랜만에 보니까 더 키가 작다. 응? 더 꼬마가 됐어. 아이고 이거 나이 22살 먹고 이거 왜 이렇게 꼬마가 됐어? 네. 아이 농담이야 웃어. 현둥이 너 길치면서 오늘 잘 찾아왔네? 그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들어갈까? 네 좋아요. 가자. 아 좋다. 이야 숙소 좋네. 나는 그럼 2층에서 자야지. 아 그러면 저희는 1층 방 쓰면 되나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방을 좀 대충 정할까? 네. 그래 이 방은 그러네 여자들끼리 쓰면 되겠다. 요루루랑 현둥이가 쓰면 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둘은 약간 좀 눈치도 없고 사고 많이 치니까 둘이 같이 써. 네. 그리고 미호님. 미호님은 여기 쓰면 되겠다. 나는 왜 독방이야? 아 미호님은 좀 시끄럽잖아요. 혼자서 말도 많이 하고 잠꼬대도 심하고. 그렇지. 혼자 쓰고 계세요. 나는 그래 2층 올라가서. 여매님. 저 이 방 혼자 써도 돼요? 혼자? 네. 신입이 혼자 쓰는 건 좀. 원래 이런 거는 사장이 쓰는 건데. 아 그래 뭐 눈치 없는 거 같으니까 동동. 우리 댕댕이가 써.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네. 눈에 띄지 마. 난 형이랑 같이 쓸래. 그럴까? 자, 그러면 우리 짐 정리하자, 리아야. 그래. 리아야, 뭐 해? 나 자동차 보고 있어. 그래도 모처럼 만난 정모인데. 아, 다들 각자 방에서 자기 할 것만 하고 있네.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준비라도 해야지. 리아야 나와. 리아도 내려오고. 네. 자 모두들 내려오세요. 자 모두 내려오시고 거실로 모이세요. 거실로. 모두 앉으세요. 오늘 되게 모였는데 같이 뭐 좀 해야지. 아 왜 그러세요 여맨님? 오늘 같이 저녁 준비나 하자고. 다들 내가 사오라는 거 사왔지? 그럼 야채는 내가 다 사왔어. 오케이. 네 일회용 컵이랑 접시는 제가 준비했어요. 오케이. 과일 사왔어요. 저도 새우 사왔어요. 그래. 리아는?
내가 구워 먹을 고기 사오랬잖아. 너 안 사왔어? 맞다. 아니 신입인 댕댕이도 사오고 현둥이랑 요루루도 웬일로 안 까먹고 다 사왔는데 네가 안 사와? 응? 아 웬일이라뇨. 항상 안 까먹거든요. 저도거든요. 어떡하지? 아 여기가 워낙 산속이라 고기 사러 나가려면 잠깐 차 몰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 뭐 어떻게 갔다 와야지.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다녀오자.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형밖에 없다니까. 아 좀 떨어져. 얘들아 그럼 나 리아랑 고기 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 그 미호님은 정리 같은 거 워낙 잘하시잖아요. 식재료 같은 거 손질 좀 해주시고 그 숯불에 불 좀 올려주세요. 아 정말 올 때마다 담요님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담요님 워낙 잘하시잖아. 야무지시잖아. 어? 아 다녀올게. 하고 계세요. 갔다 와. 다녀오세요. 인기성 운전해. 출발한다. 야! 내려!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분위기가 왜 그래? 아니 얘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 야! 말해봐! 너 도대체 약속을 몇 번이나 깨는 거야? 어? 너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도 못 사고! 아니 이 좋은 날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진짜 씨. 아니 나한테만 뭐라 그래? 왜 그러는데요, 리아님? 아니, 아까 오늘 일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과거일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계속 뭐라 하길래, 아니 나도 화냈지. 진짜.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이거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 댕댕이 네가 가서 좀 식사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안 돼? 아 그럴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여매님 그래도 고기 드실래요? 안 먹어! 안 드신대요? 저희끼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끼리 먹자. 어쩔 수 없네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네? 응? 너네랑 종모 오는 게 아니었어. 내 돈 쓰면 내가 기분 나빠야 해? 너네들도 먹지 마! 너네가 뭘 잘했다고 먹냐? 응? 진짜 씨. 어디 가세요? 분위기도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음식은 치우고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되지. 일단 정리하자. 그리고 정리하고 좀 방에서 쉬고 이따가 만나는 걸로 하자. 네. 그럼 이따 봐.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목말라. 물이나 마셔볼까? 아, 깜짝이야! 아니, 니네 거기서 뭐해? 아니, 뭐하고 있어, 이 밤에? 안 자고? 여매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니, 같은 방에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더라고. 뭐?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갑자기 뭔 소리야? 이거 들으셨어요? 댕댕이님 목소리 아니에요? 그니까 왜 갑자기 어디야? 밖에서 지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소리를 질러? 나가봐요.
무슨 일이... 시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댕댕아? 아니 저는 너무 안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와서 쉬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왔을 땐 이미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여맨이 형, 나 형 왜 이래? 일어나 봐. 누가 이런 거야? 형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일어나 봐. 안 되겠어. 내가 경찰에 신고를 좀 할게. 어떡하지? 전화가 목통이야. 너무 회송이라 그런가 봐. 여매님 말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날 밝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걷다가 다치신 걸까요? 아니야. 이건 누가 살해한 거야. 이거 봐. 머리에 누가 내리찍은 흔적이 있어. 이건 살인이야. 어?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여기에 얇게 묻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인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은 살인범이랑 차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살인범이라뇨?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살인범이란 얘기예요? 다들 봤잖아요. 여매님, 누가 살해한 거예요? 분명해요. 대체 누가...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